생선 중에 으뜸은 요 고등어입니다. 그쵸, 등푸른 생선. 사실 여기 보시면 살이 잘 올랐기 때문에 이때 좀 많이 드셔놓으세요. 그리고 새 학기에 네. 애들 생선 참 많이 먹여야 됩니다. 해피콜 양면핀이 좋은 이유는 네. 이 코팅 못지않게 후 가공을 통해서 요 실리콘 패킹이 장착이 되거든요. 잘 안 빠지는 거예요. 네. 한번 싹 닫아서 자석까지 딱 채워볼게요. 생선을 굽는데 걸리는 시간이요. 네. 한 5분에서 7분이면 다 돼요. 굉장히 빨라요. 아침에도 저녁에도. 저는요. 아침 생선이 몸에 좋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왜냐하면 아침에는 사과 못지않게 생선이 상당히 좋은데 왜 아침에 잘 안 굽느냐면은 네. 첫 번째는 냄새입니다. 연기. 옷의 냄새 뱀이 싫어하시고요. 네. 머리의 냄새 보는 거 싫어하시거든요. 해피콜 양면핀을 쓰면 주변이 참 깨끗해요. 진짜 깨끗해요. 제가 한번 코를 대고 냄새를 네. 한번 맡아보거든요. 잘 모르겠습니다. 뭔가 들어있긴 한데 특히나 우리가 후드가 있기 때문에 딱 키고 하잖아요. 네. 거의 몰라요. 그럼 한번 가까이서 볼게요. 제가 기름이 티나 안 티나 보자 이거죠. 팬 자체를 싹 뒤집어주니까 어때요? 야 기름 하나 튀지 않고 네. 지금 여기 한번 보세요. 고등어가 진짜 기가 막힌다. 지금요. 겉에가 상당히 자글자글자글 끓고 있는 게 있어요. 네, 이게 불포화지방. 예, 이거 드셔야 돼요. 몸에 좋은 거. 한번 속을 볼까요? 네. 어때요? 참 촉촉하죠? 어머, 겉에는 노릇노릇한데 안에는 또 촉촉해요. 이게 수분을 살려줬다는 거예요. 이게 기술이에요. 그래서 오늘 고등어를 구셨으면 고등어는 불포화지방산이 많으니까 자주 드시고요. 네.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는 흰살 생선을 드십시오. 왜냐하면 흰살 생선에는 상당히 그 단백질이 많습니다. 그렇죠. 그래서 조기나 갈치, 뭐 도미 같은 것도 자주 드셔야 되는 거고요. 네. 꽁치나 이런 고등어도 자주 드시고요. 이면수라든가 삼치 같은 거 아니면 종류가 굉장히 많죠 생선이. 그럼요. 정말 많이 드셔야 돼요. 네. 그래서 냉동실에다가 뭐 가자미부터 해서 많이 넣으세요. 저희가 오늘 드리는 혜택은 가격적인 혜택입니다. 네. 두 대 제품을 거의 하나 가격에 드리기 때문에 그 네. 돈으로 생선 저장해 놓기. 그렇죠. 냉동실에. 자, 오늘 생선 전문 팬도 가져가실 네. 거고요. 여기 또 하나 크게 또 함께 가요. 요 사이즈는 상당히 넓습니다. 요게 사이즈가 29cm고요. 깊이감이 7cm입니다. 상단도 통주물이고 하단도 통주물인데 무엇보다도 제가 한번 살짝 들어보는데 묵직함을 느껴요. 그렇죠. 해피콜 제품은요. 원재료를 아끼질 않습니다. 상당히 두툼하게 만든 부분에서 잘 안 타게 만들었어요. 네. 그러면 요 그릴선은 몇 톤으로 누르는지 아세요? 500톤. 오, 50톤이에요? 500톤. 500톤? 예. 와.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사실 이 신상품은 네. 백화점이나 마트에까지도 아직도 못 가고 있어요. 맞아요. 홈쇼핑에서 보시는 거예요. 그리고 여기에다는 제가 네. 이런 늦은 시간에 야식 생각날 때 아마 치킨집에 전화 몇 번 해보셨을 거예요. 근데 이제 늦은 시간에 또 문 안 열더라고요. 네. 아니 한 마리 시키는데 보통 2만 원 돈입니다. 그렇죠. 근데 지금 두 마리 시키면 4만 원 돈이 나오는데 오, 만만치 저는 달랑 딱 만 원을 주고 두 마리를 샀어요. 좋네. 그리고 자체 기름을 이용할 거예요. 기름을 안 넣을 거예요. 네. 싹 닫아서 자석까지 채웠는데 요 닭을 탁탁탁 조각을 낸 닭을 사오잖아요. 네. 30분도 채 걸리질 않아요. 진짜 빠르더라고요. 예. 그리고 통주물 사이에 압력 패킹 장치가 있음으로 인해서 팬만 딱 뒤집어주면 30분 만에 이거 보세요. 어머, 이거 좀 보세요. 이야.